네, KBS 관현악단과 예술단이 함께하는 멋진 무대로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4회 밀양 아리랑 가요제 진행을 맡은 신영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밀양 아리랑 가요제, 박시춘 가요제에서 이름을 바꿔서 올해로 제4회째를 맞았는데요. 아, 갈수록 이 가요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밀양 아리랑 가요제는 48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밀양 아리랑 축제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자, 올해 가요제 역시 출전하기 위한 경쟁률이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그럼요. 무엇보다도 노래 실력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예. 전국에서 무려 6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참가 신청을 하셔서 네. 아주 경쟁이 치열했다고 합니다.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오늘은 딱 12팀만을 만나보게 되죠. 그렇죠. 네. 자, 전국에서 노래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분들이 오늘 다 모이셨는데 네. 정말 어떤 활약이 펼쳐질지 그리고 영예 대상은 누가 받을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무대는 아주 자신감이 넘치 치는 분입니다. 네. 참가 번호 1번 서영애 씨의 무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자랑하는 경남 진주에서 온 3명의 대학생 참가번호 2번 김필, 김태범, 오민석 씨의 무대입니다. 어쩜 살아가다 보면 한 번은 나 찾을지
난 참 기억력도 좋지 않은데 왜 너의 괜한 건 그 사소한 추억들까지도 생각이 나는지 너를 잊을 순 없지만 붙잡고 싶지만 참가번호 3번 김가희 씨의 무대입니다. 처럼 쉽게 되질 않아 그냥 이렇게 슬픔을 맞이하려 오래 많이 아프지만 참을게 몰래 흘려버린 눈물을 놀랐을 때 그냥 이렇게 눈을 감고 너를 생각해 찾는 방법으로 이길지 못할 수
무대. 요즘 이분의 인기 정말 최고입니다. 여러분 장윤정 씨입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머리로 박수.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장윤정 씨의 멋진 축하 무대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가팀을 몇 팀 만나봤는데요. 네. 뭐 이쯤 되면 오늘 참가팀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좀 잡히시겠어요? 정말 실력들이 만만치 않은데요. 네. 이렇게 되면 앞에 분들이 이렇게 노래를 잘해버리면 그렇죠. 아직 노래를 못하신 분들이 더 긴장될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뭐 연습하신 대로만 하면 실력 발휘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노래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그런데 이렇게 저 참가자들의 실력이 우열을 갈릴 수 없을 때 더 고민을 많이 하는 분들이 네, 계십니다.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바로 오늘 심사를 맡으신 심사위원분들인데요.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먼저 작곡가 정풍송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곡가 이호섭님. 네, 작곡가 박광현님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연예협회 가수분과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일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고요. 네. 자, 이어지는 무대는 박시춘 선생의 노래를 열창해 줄 네. 참가번호 4번 이철 씨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가라앉을
날 밤이 그리우구나. 맨들함이 피고지고 몇 해 있던가 물가가 담 빛쪽에서 내 전사랑아 계속해서 둘이 왔다가 듀엣이 됐다고요. 참가 번호 5번 장명훈 박상우 씨입니다. 지난 시간 내 곁에서 머물러 행복했던 시간들이 고맙다고 다시 또 살게 돼도 당신을 만나겠다고 아 그 말 해야 할 텐데 떠나는 그대라도 편하게 보내줘야 할 텐데 눈을 감아 지워질 수 있다면 잠이 들면 그만인데 보고 볼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밤이 두려워져 아 그댈 보낼 오늘이 수월할 수 있도록
중국에서 온 참가 번호 6번 김현정 씨의 무대입니다. 요즘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발라드의 귀재 테일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눈이 더 나빠졌나봐요. 얼핏 그대 같아 겨우 달려가 세우며 낯선 얼굴만 있죠. 잘라도 잘라도 움트는 가시나무처럼 밟을수록 자라나는 그리움은 어쩌죠. 알아요 아는데 자꾸 욕심이 나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이렇게도 힘든 건가요. 사랑해도 되나요. 나 그래도 되나요. 목을 놓아 불러도 그단 들리지 않는가 봐요. 사랑할 수 없나요. 받아줄 수 없나요. 하늘 위에 서줘도 그댄 내 손가락만 보고 있죠. 이렇게 무거운 그대가 내
번지는 짙은 얼룩처럼 성대스러 커져가는 그리움은 어쩌죠. 미워요 미운데 자꾸 보고 싶어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게 이렇게도 아픈 건가요. 사랑해도 되나요. 나 그래도 되나요. 뭐 불러와 불러도 그댄 들리지 않을까봐요. 사랑할 수 없나요. 받아줄 수 없나요. 하늘 위에서 저도 그댄 내 손가락만 보고 있죠.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신인 가수들의 등용문 제4회 밀양 아리랑 가요제. 아 정말 갈수록 그 열기가 뜨거워지고 네.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밀양 영남로 특설 무대입니다. 네 저는요 오늘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이 참가자들의 노래 실력이나 무대 매너가 예. 뭐 아마추어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저 끼와 열정으로 똘똘 뭉친 참가자들 보니까 제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요. 제 꿈 중에 하나가 가수였거든요. 정말이세요? 네, 네. 그럼 저희가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확인을 바로 해봐야 되겠는데 네. 신영일 씨의 노래를 좀 들어보는 거 어떻겠습니까? 예. 조금만? 네, 네. 아주 조금만요. 아 신라의 밤이여. 네. 좀 꺾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예. 네 아나운서 하신 거 정말 잘하신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아 근데 제가 잘할 수 있는데 네. 너무 잘하면 지금 뒤에서 기다리는 출연자들이 좀 긴장할까봐 적당히 한 겁니다. 정말 센스 있는. 네 이곳 밀양 영남루가 점점 뜨거운 열기로 가득해지고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이 분위기를 이어갈 다음 참가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가번호 7번 김수진 씨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한얼 씨의 무대입니다. 9번 장지영, 류은주, 유현경 씨의 무대입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큼한 목소리의 주인공 박혜경 씨의 무대입니다. 이제는 밀양과 인근 주민들의 축제장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한 네. 제4회 밀양 아리랑 가요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의 이 밀양 아리랑 가요제가 있게 한 분이 바로 작곡가 박시춘 선생인데요. 네. 이 박시춘 선생은 굿세어라 금수나 전선야곡, 럭키서울, 신라의 단밤을 비롯해서 무려 3천여 곡의 곡을 작곡한 분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베토벤이라고까지 그렇죠. 불리는 분인데요. 자, 그래서 이 밀양 아리랑 가요제가 고 박시춘 선생의 뜻을 이어받아서 네. 더 많은 젊은이들이 음악인으로서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역할을 계속해 주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는 밀양 아리랑 가요제 다음 무대는 참가번호 10번 박미영 씨의 무대입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죠. 이별하면 너를 생각해 하루종일 바쁜 시간도 널 위해 참는 거야 정말 미안해 현실에 매달린 내가 오늘 밤도 지친 몸으로 널 향해 걸어가는데 불이 켜진 너의 창문아 철학한 건 먼길에서 계속해서 서울에서 온 참가번호 11번 정준화 씨의 무대입니다. 힘없이 내 품에 안긴 채 먼저 떠나가
참가번호 12번 주부 이지향 씨의 힘이 넘치는 무대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만나야 내 사랑 춘다야.
울고 싶으면 슬슬쯤이 생각나는 부산한 뱃머리에서 눈물 듯한 청자야 지금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오늘도 내가 무척 보고 싶으면 나 없이는 못 산다고 매달리는 삶 어느 세월과 흘러갔구나 내 사랑 춘자야 꼭 한 번 만나야 할 내 사랑 춘자야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오늘도 내가 12시에 축하 무대까지 잘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12팀의 경연을 모두 마쳤는데요. 네. 자, 12팀 모두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자, 과연 어떤 분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을 타고 못 타고가 아니라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밀양 시민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부터 제4회 밀양 아리랑 가요제 그 영예의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객석의 호응이 가장 뜨거웠던 분께 드리는 인기상입니다. 그렇죠? 자, 시상에는 원로 음악인 반야월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어서 나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제4회 밀양 아리랑 가요제 인기상 참가번호 12번 이지양 씨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자, 이쪽으로 오시죠. 예, 가운데로 오세요. 자, 축하합니다.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하들처럼을 부른 참가번호 12번 이재양 씨 오늘 인기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이어서 동상 발표하겠습니다. 동상은 역시 원로 음악인 반여울님께서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동상에게는 상패와 상금 100만 원이 주어집니다. 네, 발표하겠습니다. 제4회 밀양 아리랑 가요제 동상 참가번호 11번 정준하씨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서울에서 오신 분이죠. 네. 자, 영원을 불렀던 참가번호 11번 정준하씨 오늘 동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축하합니다. 말씀드립니다. 네. 아, 참 기쁜 순간입니다. 네. 예,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은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역시 반여월님께서 시상을 해주겠습니다. 네, 은상에는 상패와 상금 200만 원이 주어지겠습니다. 네, 발표하겠습니다. 제4회 밀양 아리랑 가요제 은상 참가번호 7번 김수진 씨 축하합니다. 네. 네, 축하합니다. 상패와 상금 200만 원이 주어지겠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캐치를 아주 멋들어지게 불러줬던 그렇죠. 주인공입니다. 오늘 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반여울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금상입니다. 자, 금상은 밀양 아리랑 축제 박창기 집행위원장과 한국연예협회 박일서 가수분과위원장께서 시상에 수고해 주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금상에게는요 상패와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집니다. 네. 그리고 가수협회에 가수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시간입니다. 자, 발표하겠습니다. 제4회 밀양 아리랑 가요제 금상 아, 떨리네요. 참가번호 5번 장명원 박상호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준비 없는 이별을 불렀던 남성 듀엣입니다. 자, 축하합니다. 상패 받고 꽃다발 드리고요. 그리고 가수 입회 인증서를 전달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영예 대상만이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상에게는 상패와 상금 500만 원 그리고 가수협회에 가수로 등록할 수 있는 정식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 시상에는 이상조 밀양시장 그리고 한국연예협회 박일석 가수분과 위원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제4회 밀양 아리랑 가요제 대상 참가번호 몇 번이요? 자, 대상 참가번호 8번 왕하덜씨 축하합니다. 보낼 수 없는 너를 불렀던 참가번호 8번 왕하늘씨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자, 상패와 꽃다발이 전달되고요. 그리고 가수협회 인증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인증서 대상 성명 왕하늘. 상기자는 제4회 밀양 아리랑 가요제 행사에서 훌륭한 점수를 얻어 가수로서 재능이 인정되었기에 가수 입회 자격을 드립니다. 2005년 5월 1일 사단법인 한국연예협회 가수분과 위원장 박일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신데 예. 이제 정식으로 가수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네. 앞으로의 포부를 좀 밝혀주시죠. 아, 진짜 가수가 된다면 네.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자리에 누구누구 오셨어요? 아, 저희 친구들. 친구들? 네, 어디 있습니까, 친구들? 무대 뒤쪽에. 아, 있거든요. 무대 뒤쪽에 벌써 축하할 준비하고 있군요. 네.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요? 본인 말고. 친구들이랑 부모님. 그래요, 부모님. 예. 자, 이제 앵콜 무대 준비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대상 수상곡을 앵콜곡으로 청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4회 밀양 아리랑 가요제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저희는 내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너무나 찾고 싶은데